자, 오늘은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죠. 10장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9장과 10장 사이에 괄호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사실 번역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생략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사실상 7장, 8장, 9장에 걸쳐 이야기하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결론처럼 묶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9장 마지막 부분을 한번 좀 보고 들어갈까요?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지난주 이 부분을 마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기억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구원의 당락을 설명하는 거 아니다 그랬어요. 구원 받았더라도 우리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그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 본문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적극적 사랑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거라 말씀을 드렸죠. 너 그런 식으로 말 안 듣고 그러면 너 호적에서 파버린다. 근데 진짜 말을 안 들었어. 너 일로 와. 그래서 구청 가가지고 이 호적에 파주세요. 이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와 같은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강렬한 표현이지, 그렇게 우리를 놓고 말 안 들으면 구원 취소시키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주 평범한 말을 굉장히 꽈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말 알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신학적 기초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나머지 부분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제자 훈련이라든지 또 일반 신학생들이 공부를 하는 그 방법 중에 성경을 읽는 그 수단 중에 이런 공부가 있어요. 인덕티브 바이블 스터디라고, 귀납적 성경 연구 들어보셨죠? 귀납적 성경 연구.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예. 귀납적 성경 연구라는 방식은 큰 툴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관찰, 두 번째 해석, 마지막에 뭐가 남았을까요? 적용이 남죠. 적용. 어떤 성경이든지 이 툴에 근거해서 읽기를 훈련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찰, 해석, 적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적용일까요? 해석일까요? 관찰입니다. 관찰이 잘못되면 해석이 옳게 나올까요? 옳게 안 나오겠죠. 옳게 안 나온 해석을 아무리 적용한들 그 적용이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실상 많은 땀과 시간을 들여서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대목은 어떻게 성경을 관찰하냐 하는 방법이에요. 즉 그것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오랜 세월 설교를 통해서 또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본문을 맞닥뜨려 가다 보면,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같이 본문을 찾아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채곡채곡 우리의 전 이성과 인격 속에 이렇게 세포처럼 체질화돼야 될 문제지 어느 날 딱 외워들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으려면 서둘 필요도 없고 또 겁먹을 이유도 없어요. 자, 오늘 여기 세례라는 문제가 나오죠. 그런데 세례 앞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은 구약으로 넘어가면 무슨 사건을 빗대어서 말한 걸까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데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만 읽을 때는 막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엄청난 60만 남자 장정 수만, 그러면 이걸 어림잡아 한 200만 본단 말이에요. 200만 명의 이스라엘 거대한 공동체가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 병사가 쫓아오고 또 바다가 도로 회복이 돼서 애굽 병사들은 수몰이 되고, 이게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지 구약 성경만 놓고 봐서는 도통 이해도 안 되고 잘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가장 좋은 성경 해석 방법은 성경은 무엇으로? 성경으로.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아하,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의 성경 자체적 해석을 보니까 그 홍해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은 것이구나,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구나 설명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은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 받는 것도 중요한 주제이겠으나 오늘 더 중요한 주제는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앞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구약에 어떤 인물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까? 모세 하면 여러분들 이해 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죠? 모세. 뇌를 비웠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율법의 수여자죠. 예, 율법을 받은 자고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준 자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통이 났죠. 뭐가 들통이 났습니까? 한 사람도 그 율법의 거룩한 요구 수준에 이르를 인생이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로움을 얻을 자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실히 알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준 율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들통이 났어요. 영적인 수준이 0점짜리였구나 우리는. 무엇이 그걸 가르쳐줬죠? 율법이. 그래서 그 율법은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더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기능에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우리가 여지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또 하나는 우리를 누구에게로 시선을 모으도록 만들었다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옛날 성경에는 이게 가정교사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첫째 상징이 뭐예요? 율법을 준 선지자로서의 상징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모세에게 그 담아진 모형은 뭐냐 하면, 이걸 모형신학이라고 하는데, 모세에게 두 번째 모형의 신학적 근거는 모세가 율법을 준 사람인 동시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동시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속에는 두 가지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다. 첫째, 모세는 율법의 수여자이면서 동시에 오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림이 모세의 인물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에 속하여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죠? 그 두 가지 의미가 홍해 속에 감춰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을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걸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됐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아, 그래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중적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오래전에 한번 한 방법인데 오늘 본문이 어차피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 하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를, 가운데 복도쯤을 우리 홍해라고 합시다. 홍해. 그리고 이쪽이 조금 더 우중충하니까 이쪽을 애굽이라고 합시다. 애굽. 가상을 하는 거예요. 더 삐지지 마세요. 자, 여긴 애굽. 여기는 홍해. 그 홍해 건너면 뭐 나오죠? 누가 홍해 건너면 바로 가나안이 나와요. 광야, 광야. 가나안은 이 친구들 앉아 계신데, 여기, 여기, 차양돼서. 오늘 이제 대박이죠, 이분들은. 자, 그런 구도를 머리에 넣고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에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게 구약에서는 뭘 하는지를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몰랐는데 오늘 딱 보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 세례를 받는 사건이었구나. 이게 홍해를 건너는 게 어떻게 세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애굽 쪽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이거 꼭 애굽 쪽에서 볼 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볼 때는. 애굽은 뭐의 상징입니까? 옛사람의 상징이에요.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홍해로 수장되는 사건이에요. 애굽 쪽에서 볼 때는 정확하게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닷속으로 수장되고 있더라고, 죽더라고요. 반대로 이 가나안 쪽 방향에서 볼 때는 바닷속에서 한 민족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와요. 놀랍게도 홍해라는 중심축에서 죽음과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요. 맞죠? 예, 이게 뭐라고요? 세례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뭐가 됩니까? 표가 돼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의 뭐가 돼요? 표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바닷속에서 한 민족이 살아 올라오더라고요. 세례를 어떻게 주죠, 우리가? 원래는 침례죠. 물속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 같은 데 가보면 이 커튼을 젖히면 이 뒤에 탕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사람을 물속에 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잠궈요. 그건 옛것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꾹 누르고 그냥 안 꺼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꺼냅니다. 이건 뭐예요? 다시 꺼내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세례를 받았죠? 다시 꺼내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약속을 받았다. 그 말. 죽고 사는 게 홍해 속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홍해가에 첫 발을 내디딥니다. 어디를 가려고? 어디를 가려고? 가나안을 가려고. 자, 이제 이쯤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키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이 10장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 전체의 풀스토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간증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성도들의 신앙의 분위기가 홍해를 건너서 해변가에서 쫙 비치 파라솔 펴놓고 거기 그냥 수영 팬티만 달랑 입고서 서로 앉아가지고 삼겹살 구우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건넜습니까? 당신은 무슨 배 타고 건넜습니까? 전부 건넌 얘기만 해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얘기만 해요. 건넜으면 어딜 가야 돼요? 광야의 노정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까지 메시지의 분위기나 모든 신앙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음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찬양이 70, 80년대에는 그랬죠.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아니면 빛이 파라솔 펴놓고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전부 이런 노래만 하고 있다고요. 빨리 옷 갈아입고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을.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조심해서 들으십시오. 십자가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주제이나 십자가가 목적은 아닙니다. 십자가도 결국은 뭘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하는가 하면, 잘 들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계획하신 구원의 목적지까지 가는데 하나의 이정표로서 등장을 시킨 거예요. 십자가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나 너희들 구원했으니까 끝났다, 내 역할 나머지 알아서 해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볼까요? 자, 성경을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누가?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 이거 전부 어디서 생겼던 일들을 설명한 겁니까? 광야. 광야는 홍해 건너기 전이에요? 홍해 건넌 후에요? 예? 홍해 건넌 후죠? 그럼 보세요. 홍해를 건넌 후에도 누구로부터 먹고 마시는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셀베이션, 구세주만의 기능을 갖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강렬하게 붙들고 있는가 하면 셀베이션, 나의 구세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준 건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거기서 역할을 끝내고 멈춘 게 아니라 우리를 주, 로드십 아시죠? 광야 노정길에 저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우리와 같이 계세요. 동행하신다고요. 오늘 그 얘기가 3절, 4절의 이야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를 지나고 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누가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나안에 언제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란 뜻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인물 속에 담긴 중요한 인물적 상징과 메시지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목적지까지 이 전 과정에 누가 동행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버지께서 물론 계획하시고 동행하시지만 항상 성경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만 시킨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를 지금부터 교독을 좀 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건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겠죠?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지금부터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잠깐 이제 여길 보십시오. 이스라엘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의 죄악들을 쭉 소개하면서 너희는 이같이 하지 말 것을 거울로 내가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자, 네 가지 대표적인 사건 네 가지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뭐죠?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수여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금은부치를 전부 다 모아서 그들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하면서 뭘 만들어냅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내요. 조심할 것은 원래 송아지는 우상으로 만들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작업입니다. 이해하세요?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뭐가 됐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우상 노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자꾸 형상을 만드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형상을 만들면 인간은 무지해서 그 형상 속에 담긴 의미나 가치로 가질 않고 자꾸 형식만 붙드는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노름에 빠졌어요. 그래서 몇 명이 처형을 당하냐면 레위 지파에 의해서 3,000명이 처형을 당해요. 3,000명이 우상 숭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이 다 레위 지파에 의해서 처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백성들이 남았겠죠. 그런데 그들 중에 또 무슨 짓 하다가 음행을 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어요. 그러면 또 2만 3천 명 죽고 3천 명 죽고 2만 3천 명 죽고 또 남았겠죠. 그런데 그 남은 사람들이 또 무슨 짓을 했나요? 주를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엄청난 살육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다 죽고 또 남았겠죠. 남은 백성들이 또 뭐합니까? 원망을 하다가 또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들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영적이고도 신앙적인 원리가 감춰져 있어요. 이런 거죠.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등장한 대적이 있었어요. 그 대적의 이름 혹시 기억합니까? 아말렉이죠. 아말렉. 에돔의 후손들입니다.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맞섰어요. 가나안으로 가는 노정에 최초로 맞닥뜨린 대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첫째,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디에 그냥 그대로 살고 있었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일까요? 그렇죠. 애굽에서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만 하면 하등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만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에요. 두 번째 질문. 어디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됐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기 때문에 아말렉이라는 대적은 피할 수가 없는 전쟁이 됐어요. 자, 그러면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합니까? 받지 못한 성도들을 얘기합니까? 받지 못한 건 성도도 아니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집단이 아말렉입니다. 자,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살살 거짓말을 시켰어요.
예수 믿음은 다 만사형통 부귀영화 복을 받는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럼 홍해 건너면 만사형통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판부터 물 없어 아우성이고 맞닥뜨린 건 애굽과 버금가는 막강한 아말렉이 칼을 빼들고 전쟁을 선언하고 있더라고요. 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욕할 생각도 안 나고 미움도 안 생기고 누가 때려도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건 정신병자지. 아무리 목사를 수십 년 해도 운전하다가 확 문을 열고 뛰쳐나갈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하루아침에 혈기가 죽어지는 게 아니고 성질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싸움은 얼마나 걸려요? 무슨 40년이에요. 평생 걸리는 싸움이지. 아유, 상당히 후하게 잡으시네요. 40년이 뭐예요? 평생 걸려요. 그래서 잘 보세요. 아말렉은 뭡니까?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조금 몇 군데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가져야 나머지 부분이 설명이 돼요. 출애굽기 17장. 1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저를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고 여호수아가 승리를 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어요. 맞죠? 그런데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이 본문의 갈등이죠. 전쟁은 끝났는데 이 전쟁을 누가 계속하겠답니까? 하나님이 계속하겠대요. 대대로.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공동체 홀로 싸우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대요. 누구와? 아말렉과. 그 아말렉이 뭐예요 도대체? 신명기 25장을 한번 보자고요. 거기에 아말렉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묘사를 했죠.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구약에 있습니다. 자, 다시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뭐 할 때? 네 뒤에 떨어진 무슨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자, 여길 보세요. 아말렉이 주로 하는 짓이 뒤에 쳐진 약한 자를 피곤을 틈타서 쳐요. 이게 아말렉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한 인격으로 묘사를 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자면 무슨 뜻이 됩니까? 아말렉은 이런 겁니다. 이 싸움을 왜 하나님이 안 끝내는지 아세요? 이 싸움은 한 번에 이겼다고 그걸로 종결되는 구원받는 사건 같은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 혼자서 영단번호로 끝낸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육체적인 옛사람의 습관과 그런 죄악과 악들이 한순간에 일소되는 게 아니라 남아있다고요. 내 안에 약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이거는 평생에 걸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거는 싸워야 되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쟁이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내 안에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홍해를 안 건넌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싸움이에요.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이좋게 지내면 돼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부활의 약속을 거머쥔 하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근심, 걱정, 염려 다 없어지고 뭐 약 먹었어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갈등,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대대로 40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신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다시 보자고요. 자, 10장으로 넘어가세요. 10장에 보시면 자, 제일 먼저 무슨 사건이 저를 보세요. 본문을 열어놓고 저를 보세요. 제일 먼저 어떤 죄악에 넘어졌죠? 우상 숭배의 죄악에 넘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천 명이 죽어요. 그럼 남은 사람들은 딴짓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딴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하죠? 음행을 저지르다가 2만 3천이 죽어요. 음행을 저지르다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산을 넘으면 아 이제 끝났다 없다고요. 그런 거 산 넘으면 더 큰 산이 나와요. 더 큰 산 넘으면 기가 딱 막히는 건너야 될 강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 앞에 도착할 때까지 끝이 안 나요. 끝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하다가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죄짓다가 죽은 사람 말고는 다 제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렇다고요. 또 엉뚱한 짓을 해요. 그러면 그만큼 또 잘라내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면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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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시키고.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였다는 말은 구원을 홍해를 건너 구원을 얻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구원을 취소시키고 멸망시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멸망이라는 말은 우리 속에 악들을 계속해서 속아낸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멸망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이라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 넘어지면서 멸망을 당하죠. 벌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벌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정일게 만들고 영적으로 단단하게 만드는 훈련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는데 나머지 백성들이 또 음행을 해요. 음행하다가 죽었는데 나머지 백성들이 또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멜려 엄청 죽어요. 그리고 또 원망하다가 또 죽어요. 이게 무슨 작업이에요? 광야 노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영적으로 불같은 시험들을 통해 정결케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이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어느 고등학생이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평생의 소원이 덩크슛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덩크슛. 그래서 맨날 안 되는 덩크슛을 연습하다가 다리를 분질렀어요. 다리를. 그럼 한쪽에 기부스를 했겠죠. 그러면 이제 한쪽 다리를 가지고 생활을 하고 몇 달을 살아야 돼요. 계단을 오를 때도 한쪽 다리 가지고 펄짝펄짝 뛰어야 되고 그리고 서너 달 한번 살아보세요. 한쪽 다리 날 때까지. 기부스 하고 있는 이상은 멀쩡한 다리가 두 배, 세 배 노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몇 달 만에 깁스를 풀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농구를 하고 싶었겠어요? 농구장에 나가서 오랜만에 농구볼을 가지고 드립을 하면서 덩크슛을 했는데 덩크슛이 됐어요. 왜 됐을까요? 그동안 한쪽 다리는 부러졌지만 한쪽 다리를 가지고 두 배, 세 배 강도 높은 근육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프력으로 덩크슛을 한 거예요. 이거를 스포츠계에서는 초과 회복이라 그런다면서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겪어요. 멸망당하고 잘려나가고 진멸당하고. 근데 이 공동체는 이미 홍해를 건넌 공동체더라고요. 어떤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아주 진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 얘기를 오늘 성경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비푸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이 말이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준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같은 시험을 계속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 놀랍게도 이들이 단단해지고 정결해지고 잘려나가고 진멸되면서 그 속에 아말렉이 뽑혀져 나가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1부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한글을 배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영이야, 영이야, 이리와, 철수야, 나하고 놀자, 이런 걸 배워요. 그래서 어느덧 1학년이 마칠 즈음에 얘가 한글을 띄게 됐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감격을 해서 손 털면서 나 이제 국어 끝났어. 걔가 진짜 국어 다 마스터한 거예요? 글자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단어의 의미로 들어가고 문장의 뜻으로 들어가고 넘어서 그 글쓴이가 담아내고 싶었던 철학과 의미로 들어가죠. 그게 글자를 배우는 이유겠죠.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신앙의 약점이 뭐냐면 아직도 홍해 옆에서 사리마다 있고 넌 어떻게 건너냐. 돌아온 얘기만 한다고요. 돌아온 얘기만. 통과한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목적지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 노정과 역사 속에 그분이 언제나 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는 거듭난 중생 새로운 생명을 넘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Maturity, 성숙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숙. 이제는 어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6학년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애를 둘째를 성교원에를 들여보냈어요. 성교원 유치원 말고. 그랬더니 얘가 성교원 이틀 갔다 오더니 아빠 이 성교원은 언제까지 다녀야 돼? 어? 이틀 다녀온 애가. 그런 아이한테 제가 대학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고등학교 과정이 뭔지를 설명하겠어요? 그냥 다니면 돼. 그러고 말았죠 뭐. 그러니까 우리 삼일교회 젊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제는 진짜 갈 길이 남은 거예요. 갈 길이. 그 가는 길에 늘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만드시는 분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고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보증이 되신다. 보증. 보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세요. 제가 언젠가 이런 설명 드렸죠. 어디 가다가 마음에 드는 평생에 살고 싶었던 집이 딱 눈에 띄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10억이래요. 그래서 누가 그 사이 채갈까봐 원래 계약금은 얼마 걸어야 돼요? 10분의 1 걸어야죠. 10억을 완불을 해버렸어. 그러면 완불한 그 사람은 그 집을 살 수도 있는 사람입니까? 반드시 사겠다는 사람입니까? 후자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말귀를 알아들으세요? 그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흔들리고 외롭고 지치고 앞이 안 보일 때에도 늘 뭐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우리의 보증 되신 그리스도. 그 작업을 누가 해놓으셨는가 하면 아버지가 하셨다고요. 그럼 아, 이게 내 인생에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는 내 가는 길에 내가 아무리 꼬라질 부리고 질퍽거리더라도 이게 대충 끝내실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 너 안 되겠다. 손 터실 일이 아니구나. 질질 패가면서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끌고서라도 하나님이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이 대대로 싸우겠다는 말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일단 믿습니다를 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덫을 다 쳐놓으셨구나. 내가 이 안에 걷는 걸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한 걸음에 들어와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 신념과 의지의 발동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싸움이라니까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 패역무도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오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불순종의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정말 우리가 영광 속에 보고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사랑 앞에 감격에 겨워 오늘 하루도 우리는 환희 속에서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말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너희들 아무리 꼬라지 부려봐라 내가 포기하나, 이 얘기예요. 한켠 죄송한 마음이 크면서도 얼마나 든든해요. 나 같은 죄인을 뭔데 이렇게 포기를 못하신다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구해하시나, 사랑의 호소를 하시나. 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아요. 나는 이제 알아.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개인의 신앙에 진짜 맛을 아는 사람은 신비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참 교회 신비하다. 신비하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향해서 참 절묘한 표현을 했더라고요. 거룩한 창기. 어거스틴이 교회를 향해서 한 표현이에요. 창기긴 창기인데 거룩한 창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호세의 아내처럼 바람난 아내를 그냥 값주고 사셔서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장중에 붙들린 행복자임을 기억하여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선언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길 뚜벅뚜벅 순종하여 걸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